대산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26번을 이론으로 풀려면 이게 무슨 개수가 필요할까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필요하죠. 자, 이론으로는 그렇고요. 그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기 두드릴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어떤 계산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계산기는 이제 버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계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계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아까 그 계산기는 뭐로 돼 있는지 볼까요? XY로 돼 있나요? 이거는 X에 Y로 돼 있어요. 그 계산기는? 그거는 이제 이 요거로 이모티콘 저거 웃는 모습 할 때 그걸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같은 거니까 그렇겠지.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할 때 이제 일시불 현가 계수인데 1억을 5번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할 때는 몇 프로죠? 7%인가요? 1.07의 5제곱이잖아요. 이걸 버튼을 누를 때요. 5를 누르기 전에 얘를 누르는 거죠. 또는 얘를 누르면 이런 표시가 나요. 이런 표시가. 거기에다 5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될 때는 이런 표시가 될 거예요. 1 나누기 1.07 이렇게. 표시되나요, 이거? 이거 표시 있죠? 이러면은 계산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얼마쯤 나와요? 714 뭐 되나요? 714일 약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10만 단위를 절사를 하면은 7,100이 남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거는 그렇고요. 이제 27번을 보세요. 27번. 27번은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했어요. 2년 동안 하면 이거를 두 칸을 그리세요. 2년 동안 하면 두 칸. 3년 동안 하면 세 칸. 매년 연말 2000이에요. 매년 연말 2000. 2000을 몇 번 써야 돼요? 두 번 써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론으로 묻는다면 이거는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이론으로 묻는다면 연금이에요. 왜?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면 뭐예요? 연금이에요. 이거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숫자를. 숫자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뭐를 묻겠다는 뜻이에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제 언제 목돈을 물어요?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이걸 묻잖아요. 그러면 연금에 무슨 계수가 필요해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해요. 됐나요? 몇 년짜리가 필요해요? 2년짜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익혀야 돼요. 몇 년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는 벌써 반복되는 금액을 알려줬을 때는 목돈을 물을 거다. 언제 목돈 물을 거다? 그럼 이제 현재 목돈 물으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고 미래 목돈을 물으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죠. 자, 이론적으로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직접 계산해야 돼, 직접.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여기까지 올 때 몇 칸 왼쪽으로 와요? 한 칸 왼쪽으로 오죠. 요거는 여기까지 오려면은 두 칸 왼쪽으로 와야죠. 그게 나누기 하는 횟수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거는 2000 나누기 할인율이 몇이에요? 10%잖아요. 그럼 1.1로 나누기 하고 2000은 두 번 나누기 하면 2000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약 3,471 나오나요, 이게?
약 3,471 나오면 10원 단위 절세하면은 3,400이 되겠죠.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 나누기 하고 얘는 두 번 나누기 하고 그럼 됐지 뭘. 설마 이거를 세 칸 하면 세 번 하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3년 넘어서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고. 이게 많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 안 풀면 되지. 뭘 걱정해요, 걱정은. 그런 거는 나와도 개수를 다 준다고. 한 5년 이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숫자를 준다고.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일일이 손발이 고생하는 방법으로 풀게 하진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문제에서 숫자를 다 준다고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다음 팁 하나. 급하다 내가 지금. 막 계산 문제를 볼 틈도 없다. 근데 뭐 어떻게든 근처에 찍기는 찍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걸 계산기 두드리면 정확하겠지만 물론 계산기도 없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그러면 10% 같은 거는 쉬운 숫자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할인을 해보세요. 2천만 원 10% 할인하면 얼마예요? 1,800 나오죠. 이 2천만 원은 두 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20% 할인해버려요. 2천만 원은 20% 할인하면은 1,600이죠. 예? 그럼 얼마예요? 3,400이죠. 우리가 실제로 계산했을 때에는 이 숫자보다 절대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계산을 하면 이 숫자보다 절대로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많이 할인하는 거라고. 일상생활에서 할인하는 게 많이 할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4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찍어도 뭐 중에 찍어야 된다? 찍어도 뭐 중에 찍어야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10원 단위를 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3,400 얼마가 될 수 있잖아요. 3,400 얼마에서 절세를 했으면 3,40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밑으로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밑으로는 3,100이나 3,200, 300 이런 건 나올 수 없다고. 됐나요? 맞아 아니에요. 그죠? 근데 26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묻죠. 할인율 몇 프로예요? 7%죠. 7%씩 5년 가면 몇 프로예요? 35% 빼면 얼마예요? 35% 빼면 1억에서 35% 빼면 네. 그럼 6,500 남잖아요. 할인이 3,500 되면은 1억 원에서 할인이 3,500 되면은 그러면 6,500 나오죠. 절대로 6,500부터 밑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일단 1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럼 찍어도 4개 중에 찍어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기간이 5년이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차는 점점 커집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진다고요. 그 소리는 지금 6,500 나왔잖아요. 6,500이 상당한 오차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6,600이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오차는 커진다 이렇게. 급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계산기 두드리세요. 다음 28번은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나중에 이런 걸 해결하기로 하고 29번은 반대 상황이에요. 반대 상황. 자, 3년 동안이라 그랬죠. 29번은 3년 동안이죠. 맞아 아니에요.
3년 동안 몇 칸 그려야 돼? 세 칸 그려야 돼. 매년 얼마? 3천만 원씩. 야, 여기 3천만 원, 여기 3천만 원. 매년 말이죠? 잘 써야 돼. 이건 매년 말인데 초에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말, 우리 국어 다 할 줄 알죠? 3년 동안 매년 연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1년째 말, 2년째 말, 3년째 말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제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자,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적금의 미래 가치를 묻고 있죠. 맞아요? 자, 이론적이라면 이거 일시불의 연금이에요. 연금이죠. 여기 보세요. 연금이죠. 연금인데 언제목도 묻고 있어요. 미래목도 묻고 있죠. 무슨 개수가 필요해요? 연금의 내과 개수 몇 년짜리? 3년짜리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물으면. 근데 이거 직접 계산해야 되죠. 이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3천만 원이 여기까지 와야 돼. 이 3천만 원 여기까지 와야 돼. 이 3천만 원 여기에요. 첫 번째 3천은 여기까지 몇 칸을 오른쪽으로 와요? 두 칸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3년 하면 안 된다고. 3년 하면 안 돼. 항상 칸수를 세라고, 칸수. 그래서 그려야 된다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칸수만큼 오른쪽은 곱하기 하는 거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칸수만큼 왼쪽으로는 나누기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려야 된다고, 이거를.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럼 첫 번째 3천은 몇 칸을 오른쪽으로 가요? 두 칸이니까 1.1에 몇 제곱? 2제곱. 두 번째 3천은 곱하기 1.1 한 칸. 세 번째 3천은 그냥 더하는 거라고.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1의 제곱은 121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3630이 되고요. 121의 3배니까. 두 번째는 1점이니까 3300. 세 번째는 그냥 3000.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은 9930.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든 계산으로든 이론이 잘 되면은 잘 됐으면 계산도 잘 되기도 있고요. 계산이 잘 되면은 이론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패스. 30분 난이도가 높아요. 이건 패스. 예, 복잡하게, 자료가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31번, 현금 수익 측정. 이 공식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32번을 보십시오. 자,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현금 수지 측정. 자, 그럼 여기 현금 수지 측정 단원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현금 수지 측정 단원에서는 가유 순전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매 순전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여기에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기타 소득도 해야 되고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 서비스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고 원금이자 합계로 되어 있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리금 균등 상환의 부채 서비스액이고 여기는 영업소득세를 빼고 순대이감 세대원감 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에서 이게 내가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그걸 채우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32번에 틀린 것 찾습니다.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영업 현금 흐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업 수지 계산. 매각 현금 흐름은 지분 복귀 계산 됐고요. 다음에 이번에 유효총소득은 잠재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유효는 맞죠? 공실, 불량부채 손실, 기타 수입 맞고요.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나요? 맞죠? 예, 경비에서 순영업소득 빚 갚고 전이니까.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순대이감 하잖아요. 세대원감.
이게 안 돼 있으면 그걸 뭐 미리 하고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영업 경비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 경비는 소득세 포함되면 안 되죠. 이 아래 있잖아. 이 세금 소득세 여기 있고 영업 경비는 여기 있는 거니까.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가유 순전을 알아야 안 어려운 거죠. 다음에 33번에 틀린 거 쳤습니다.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나요? 제가 수업할 때는 이게 임대료가 얼마이고 방수가 몇 칸이고 방수로 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면적으로 지금 임대하잖아요. 면적으로.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면적으로 해도. 그다음에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 불량, 무책, 차당, 정하고 기타 수입하여. 이건 뭐 위에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32번의 2번 지문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유효에서 각종 영업 외 수입을 더한 소득.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뭐를 빼야 돼요? 영업 경비를 빼야 되잖아요. 지금 영업 외 수입을 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가능총소득에서 유효 내려올 때 영업 외 수입을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엉뚱한 곳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바로 틀렸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죠. 영업 외 수입이라는 게 등장하는 곳은 여기니까 기타 수입이니까 맞죠? 이런 거를 바로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숙달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출 문제는 정말 그 간혹 그 중요도가 낮은 지문, 어려운 지문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이런 전형적인 문제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래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수익 차감. 이거 위에 있는 거고요.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에서 영수 차감. 이것도 쉬운 거고요. 됐죠?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34번도 볼까요? 자,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34번에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바꿔야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다음에 2번은 총 투자 수익률은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세전 현금 수지와 지분 투자액이 나왔죠. 예? 세전 현금 수지와 지분 투자액이 나왔잖아요. 근데 총 투자 수익률 이런 말이 나오면 될까요? 총 투자 수익률 이런 말이 나오려면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짝이 안 맞다고 벌써. 이런 거는 이게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은. 이게, 아, 참, 숙제했나요? 카드 만들었어요? 카드 만들었으면 이거는 아주 껌값이지. 맞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와,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게 뭐예요, 그러면?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알아요? 아니,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승수법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수익률법이 있었는데 총, 순, 전, 후, 승수 했잖아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 요 앞에 놈들은 총투자액 비교하고 뒤에 두 놈은 지분투자액 비교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총, 종, 지, 후,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세후 수익률, 지분 배당률, 종합환원율, 총 자산 회전율. 뒤에 두 개는 지분 투자액 분해 이렇게 가는 거고, 앞에 두 개는 총 투자액 분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1번 소득, 2번 소득, 3번 소득, 4번 소득. 1번 소득은 총 소득, 2번 소득은 순 소득, 3번 세전 수지, 4번 세후 수지. 지금은 지분 배당률은 세전현금수지 3번 소득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거라고요. 여기 지분 배당률 있잖아요. 이거 지분 배당률이라고.
그 역수는 뭐고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고. 됐나요? 세전 현금 수지와 지분 투자액이 나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나오든가 또는 지분 배당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수익률법이니까 지분 배당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또 나왔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안 좋은 거죠. 기각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맞나요?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공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서 나오죠.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니까 뺄 셈을 하는 거고. 맞죠? 영업 소득세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뺄 셈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맞는 거예요, 4번.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 경비에 포함하여 순영업 소득을 산정한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불량부채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영업 경비에 포함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있는 거니까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맞잖아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할 때, 위에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거, 아래에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거, 당연히 포함 안 되는 거고, 추가로 감자 소개했잖아요. 그럼 여기 공실 손실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 위에 있으니까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표현을 달리해서 물었을 뿐이잖아요. 만약에 질문을 제가 수업할 때 하듯이 하면은 금방 눈치채겠지. 근데 그 내용을 묻는 사람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지금 5번 틀렸고 정답은 4번이고 다음에 35번은 뭘 묻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경우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했죠? 유효총소득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산정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위에 있는 거 묻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이거를 물으면은 여기 있는 걸 찾아야 되고 이걸 물으면 이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라고요. 대답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36번을 보십시오. 36 다 어차피 지금 36번이 지금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36번이. 36번에 뭘 묻고 있어요? 순영업소득과 세전지분부기익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 여기 있나요? 순영업소득 여기 있으니까 요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에는 뭐예요? 세전지분부기익이니까 나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계산하려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되고 세전지분부기익을 계산하려면 이 위에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세요. 기억에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여기 있죠? 기타소득 여기 있으니까 순영업소득 산정할 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매도비용 여기 있네. 니은 요거는 요거 계산하려면 이거 알아야죠? 매도경비. 디귿은 어디 있는 거예요? 취득세. 취득세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죠? 취득세는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미상환 저당 잔금은 경비 빼고 빚 갚고 여기 있잖아요. 유료율 여기 있네. 경비 빼고 빚 갚고. 미상환 저당 잔금은 자리가 요 자리. 그 다음에 미음은 어디 있어요? 재산세네. 재산세는 요 경비에 포함되잖아요. 요 미음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비읍은 뭐예요? 양도소득세 어디 있어요? 양도소득세 여기 있죠, 여기. 비읍은. 그죠? 그럼 여기 기억이 이건가요, 아까? 기억, 미음. 디귿은 뭐였어요? 여기 아무 데도 안 가는 거고. 그러면 기억, 미음, 여기 필요하고. 미음, 리얼, 여기 필요하고. 맞습니까? 자, 그럼 됐고.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묻는 문제인데요. 38번과 39번은 세후를 묻죠. 세후가 있잖아요. 39번 맨 밑에 세후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다만 37번은 순영업 소득만 묻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불만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후를 물을 때는 이게 숙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숙달이 돼 있지 않으면 시간이 꽤 걸려요. 세후를 물을 때는 세율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세율 보기에. 보기에 세율이 있으면은 영업소득세를 내가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38번이나 39번이나 가유 순전후 하면서 옆에 뭘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순대이감을 써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요 훈련은 이제 여러분이 좀 해보세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해설 보고 좀 참고하시고, 대신 37번 이런 거는 할만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순영업소득 NOI를 묻는 거죠.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가유 순까지만 하면 되거든. 가유 순까지만. 그죠? 순영업소득은 가유 순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자, 먼저 가능총소득 계산해야 되죠. 건축 연면적이 얼마예요? 건축 연면적이 1800제곱미터인데, 맞죠? 1800제곱미터인데, 이게 다 임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중에 얼마만 임대할 수 있어요? 80%만 임대. 0.8에 0.8. 그럼 0.8 곱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다 임대된다면,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5천이죠. 이게 뭐예요? 가능총소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면적, 건축 연면적을 다 임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 건축 연면적의 80%를 임대해야 다 임대하는 거고, 그게 다 임대됐을 때 곱하기 5천을 하면은 가능총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반영해야 돼요? 평균 공실률 감안해야 유효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10%를 계산해서 그럼 안 되고. 보세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사람이니까 10%를 빼는 게 빠르겠어요? 곱하기 90%를 하는 게 빠르겠어요? 계산기로 두드려도 그래. 아니 이거 10% 계산하면 금액 나오죠. 거기에다 다시 이 금액 빼야 되잖아. 그게 낫겠어요? 곱하기 0.1 대신에 곱하기 0.9 하면은 금방 나오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 이게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내가 번 돈에 15%는 세금 내야 돼. 그럼 나한테 얼마 남아요? 85% 남는다. 그럼 내가 버는 돈에 곱하기 뭘 하는 거예요? 0.85를 하면 바로 나한테 남는 게 계산된다고. 15%를 계산해서 뺄 생각하지 말고 곱하기 뭐 한다? 0.85. 이거 계속 나옵니다. 뒤에 지금 미리 말씀드릴 때 받아들이세요. 이런 방식의 계산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0% 공실이죠. 그럼 나는 뭘 곱한다? 90%를 곱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또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가 유효됐잖아요. 아직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어. 아직 그거는 계산기는 다 나온 후에 두드려도 돼요. 다 난 후에 이제 식을 세우는 게 더 쉬워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유까지 나왔잖아요. 경비 빼야죠. 경비가 얼마예요? 50%죠. 그러면 경비를 50% 빼면은 어차피 남는 거 50%, 여기까지 계산한 후에 곱하기 뭐 하면 돼요? 0.5 하면 됐죠? 됐나요? 자, 그 밑에 맨 밑에 연간 부채 상환에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연간 부채 상환에 고려하면 안 된다고. 그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오버했다고. 시간 들여 틀렸다고. 부채 상환액은 이때 필요하다고. 이때 세액 전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걸 준단 말이에요. 이 현금 수지 측정에서는 필요 없는 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자, 그럼 어디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됐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8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5. 이것만 하면 돼. 0을 다 두드리려고. 곱으로만 돼 있거나 나누기로만 돼 있을 때는
이 동그라미 다 앉혀도 돼. 18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5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나오죠? 그러니까 들으라고. 딴짓 하지 말고. 먼저 듣고 하라고, 듣고. 왜 그럴까요? 이 동그라미 치고 안 치고는 자릿수에는 영향을 미쳐요. 자릿수에는. 예? 자릿수에는 영향이 미치는데 어차피 이 숫자 배열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 시험에서 1번 324, 2번 3240, 3번 32400 이렇게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배열 순서가 같은 게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정답 맞추려면. 배열 순서만 알면 된다고. 배열 순서만. 그러니까 시간 들여서 굳이 동그라미 다 칠 필요 없다고. 뭐로 돼 있을 때? 곱이나 나누기로만 돼 있을 때는.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죠. 왜 이렇게 흥분하죠, 근데? 여러분이 조는 것도 아니고. 좋을 때는 제가 좀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됐나요?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쭉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됐죠? 제가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계산 문제를 다루면 사람들이 숫자의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숫자의 새로운 세계. 이게 이제 아직 별로 안 했단 뜻입니다. 예, 별로 안 했단 뜻이요. 아무튼 37번은 그렇고요. 38, 39는 우리 봐주시고. 자, 이제 40번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자, 이제 주제별로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아까 위험과 수익 했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런 정리를 덜 했네요.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화폐 시장 가치 아까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거 하는 거 하고 지금 현금 수지 측정 가유 순전후 매순 전후 요거 하고요.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투자 분석 기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순순해 했죠. 순순해. 그다음에 연평균 순영가가 있고 현가 회수 기간이 있다. 자, 이렇게 했죠. 네, 순순해는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죠. 순영가가 뭐예요? 물으면은 유입 현가합 빼기 유출 현가합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유입현가합 나누기 유출현가합이에요. 유입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은 뭐예요? 그러면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그럼 순현가는 판단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에요. 수익성 지수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에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단 단순한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순영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무엇으로 할인해요? 하면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요. 순영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수익성 지수나 다른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순영가법으로 타당한 것이 다른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질문할 때는 말을 맞출 수 있는데 저렇게 질문하면 만만치나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특히 상호 배타적인 투자죠. 특히 상호 배타적인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를 때에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순영가법에 의한 우선순위와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무슨 법을 따라가야 돼요? 순영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 그랬죠. 그리고 순영가법은 가치가산성이 성립해요? 안 해요? 가치가산성, 더 셈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런 순영가법은 성립하죠. 제가 수업시간에 ABC, 얘는 3천만 원 필요하고 얘는 4천만 원 필요하고 얘는 5천만 원 필요할 때 A의 순영가가 300, B는 350, C는 400일 때
B와 C 투자했을 때 순연가는 750. A와 B 투자했을 때 순연가는 650. 이게 뭘 한 거예요? 더하기 한 거죠, 더하기. 예?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 얘의 내부 수익률과 얘의 내부 수익률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덧셈 하면 된다, 안 된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덧셈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다. 따로 해야 돼. 새로 해야 돼, 새로.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같이 가산성이 성립하는 거는 계산도 편리하고, 얘는 계산이 불편하고, 거기에다 얘 수령가법은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고, 얘는 극대화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런, 이 단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면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두 문제 빼곤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문제.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재투자에 대한 거 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고. 그 40번에서부터 43번까지의 공통점은, 40번에서부터 43번까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 사실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물은 거예요. 40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41번 볼까요? 확인만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는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회계익률법 등이 있다. 회계익률의 다섯 가지 중에 있던가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면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예? 회계익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벌써. 이런 거를 만약에 못 맞춘다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뭐, 용서가 안 되지. 이런 거 틀리면 용서가 안 돼요. 순수 내 현가, 현가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예? 맞죠? 용서할 수가 없어. 다음에 2번. 순현재가치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가치 합계를, 지금 소득의 현재가치, 소득이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다음에 비용으로 지출된, 이게 나간 돈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뭐로 바꾼 후에, 현재가치로 바꾼 후에 합계, 현재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뭐로 만든다? 0으로 만든다. 맞고요. 그다음에 순현재가치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맞죠? 그다음에 비율분석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판단 시 사용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서도 순현가법이냐 다른 방법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비율분석법이나 어림선법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정확한 방법에서도 서로 달라질 수 있다면, 어림잡은 방법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가 안 돼. 이거 취소할게요. 막 어떤 분들은, 동영상 듣는 분들이 막 오늘 하루 종일 용서 못 받았어. 그래. 수업 들을 때마다 계속 용서가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자, 42번은 그 1번하고 5번 지문 볼게요.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1번에 할인현금수지법이잖아요. 이거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고려하는 거잖아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는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 흐름이라는 게 언제 얼마나 발생하고 이걸 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1번이 벌써 틀린 거고, 5번 지문 보세요.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크대요. 그럼 일단 둘 다 타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때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뭐가 큰 걸 채택한다? 순현가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맞죠? 예, 맞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다른 것도 좀 보는데요. 43번은 1번 지문을 보세요. 이게 회계적 이익률법 조금 전에도 나왔잖아요. 회계적 이익률법 나왔잖아요. 그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는 비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어림셈법 할 때 단순 회수 기간하고 회계적 이익률 할 때 뭐를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은 예를 든 숫자가 6개월 뒤에 7천만 원 들어오고 12개월 뒤에 5천만 원 들어오든 6개월 뒤에 5천만 원 들어오고 12개월 뒤에 7천만 원 들어오든 회계적으로는 1년간 다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1년간 1억 2천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예? 회계적으로는 다 이렇게 본다고요.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진다고요. 근데 뭐가 더 좋은 거라 그랬어요? 들어오는 돈은 초기에 많은 게 좋고 나가는 돈은 후기에 많은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총액이 똑같은 상황에서라면 총액이 똑같더라도 유입은 초기에 많은 게 좋고 나가는 거는 나중에 나가는 게 많은 게 좋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 평균 회계 이익률 이런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이제 그냥 그것만 해도 벅찬데 너무 복잡하게 자꾸 말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평균이란 말을 뺐어요. 근데 우리 이제 회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1월 1일 날 사업 시작할 때 1억 가지고 했어요. 이 높이가 1억 높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 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자꾸 더 끌어오죠. 끌어와서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봤더니만 그동안에 자금을 2억을 더 끌어온 거예요.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는데? 1억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추가로 2억을 더 끌어와서 총 투자된 돈이 3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간 결산을 해봤더니 3천만 원을 벌었어요. 벌기는 벌었어.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번 게 1억으로 3천만 원 벌었다 그래야 돼요? 3억으로 3천만 원 벌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옆집은 처음부터 3억 투자한 사람인데 처음부터 3억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간에 더 투자한 것이 계속 3억으로만 투자가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도 3천만 원 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번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이 3억에 3천 벌었다. 그럼 처음부터 3억 한 사람은 뭔데 그러면? 중간중간에 돈이 더 들어왔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만큼은 잘라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지. 잘라서 저쪽으로 보낸다고. 요 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을. 그럼 여기가 높이가 2가 되고 요 높이가 3에서 2로 낮아지는 거지. 3 더하기 1 나누기 2 한 거라고요. 평균 한 거라고. 평균. 처음서부터 끝까지 얼마 투자한 거와 똑같다. 2억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투자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6개월간은 1억에서부터 2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6개월간은 2억에서부터 3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위에 거를 떼서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처음부터 얼마 투자한 셈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2억을 쭉 투자한 거하고 똑같다 이 뜻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평균 이익률법 이렇게 하는 평균. 투자된 금액을 평균한 거예요. 처음부터 3억 투자한 거와 처음부터 1억 투자한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투자 규모에 1월 1일자 투자 규모와 12월 31일자의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평균으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다. 이 뜻이라고요. 다른 건 없어요. 자, 다른 건 이제 지나가도 돼요. 44번을 보시면 돼요. 44번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여러 투자 안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승인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틀렸죠? 이제 이런 거 맞출 수 있겠죠? 다음에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화폐 시간을 고려 안 하잖아요, 얘는.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 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맞죠?
맞지 않나요? 부채 감당은 누가 부채를 감당해? 순영수의 부채 감당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뭐가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어렵지 않죠? 예, 정답은 1번이고요. 자, 45번, 46번 좀 쉬고 하겠습니다.